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그 국내에 위치하고 있는 유동성이라든가 또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내 자산을 늘리는 방법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그리고 주택수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다주택자로 나뉘어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시가격의 최고가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 보유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감이 굉장히 유주택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의 보유세가 측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작년 대비 또는 재작년 대비 올해 나오는 부동산의 가격들, 특히나 급상승한 단지들이라든가 서울 지역에 인기 있는 지역 들을 위주로 해서 가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무주택자는 보유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유주택자가 보유세에 걱정을 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에 정말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에 대한 난항이라든가 혼란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 정책이라든가 지금의 현재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뭐 총선이라든가 서울시장의 그런 공약들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주 타겟으로 맞춰져 있는 모습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자 유형으로서의 대비를 이미 마련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미 뭐 다주택자는 보유세라든가 종부세의 부담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셀링,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유세를 내거나 또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의 그런 중과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다른 유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다른 자금들의 흐름이 유형으로서의 전환이라든가 또는 재테크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속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인해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LH 사태로 인해서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성도 크게 상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 정부의 이제 공급 정책의 추진력이라든가 3기 신도시의 조성 사업들, 이미 뭐 7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청약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정청약까지 얼마나 될지, 토지 보상이 굉장히 오래 걸릴 난항들이 굉장히 앞으로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대한 차질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공급에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수요층뿐만이 아니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도 공급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공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계속 구성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공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신규 도시 개발을 하는 신도시 개발을 사업을 하는 방법과 기존 도시들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시키거나 또는 저밀도 주택들을 고밀도로 바꾸면서 도시 정비를 통해서 수량을 공급을 늘리는 방법들이 있고요. 물론 멸실되는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와닿는 이런 수요층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두 개의 공급 방법과 그리고 기존의 주택들을 매매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물론 주택의 매매를 원활하게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이제 늘려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조세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라든가 보유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나 있는 게 부동산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뿐만이 아니라 시세뿐만이 아니라 보유 자산에 있어서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현금 유동성이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전략을 꼭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서울특별시장 선거 이후 또는 전후로 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로 내 자산을 늘리는 방법,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투자에 있어서 불로소득이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세 정책이라든가 환수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요, 엄밀히 따지면은 자연히 너무나도 보편적인 경제 활동이다. 물론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든가 리스크 그리고 연구 활동을 충분히 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당이 받아야 될 경제 활동에 그런 이념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의 경제 여건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테크를 처음에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벤치마킹을 꼭 해보셔서 내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없다라면 사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거나 또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조언이라든가 상담들을 받아보신다. 부동산 재테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재테크라는 것은 정말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활동이 바로 부동산 재테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새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 정비 사업들 또 SOC 사업들을 통한 대규모의 그런 광역 철도망 구성들이 아직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지 계획을 세우시고 생각을 하시고 노력하시고 공부하셔서 그리고 또 좋은 지역을 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하시고 나서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행동하시는 방법까지 이끌어내신다면 부동산 투자 성공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앞으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인 현상, 경제적인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